사위가 듣기 싫어하는 말? 사위가 듣기 싫어하는 말. 뻔하잖아. 뭐예요? 자네 부모님. 아니야.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어? 아니 왜냐면 본인 경험담이 나도 모르게 나오거든. 말 조심해야지. 자, 1위입니다. 자네 지금 뭐하나? 맞아. 엄마도 우리 결혼하고 나서 나한테 대리 전화한 거지만 계속 뭐하냐고. 시간 있냐? 뭐하냐? 야 내가! 그랬잖아. 어머 내가 언제? 그러고 내가 바쁘다니까 화났었잖아. 어머머 얘 좀 봐. 나는 믿을 수가 없어. 아니 내가 나오라고. 아니 자 그럼 그런 적이 있잖아요. 만약에 주말에 좀 쉬고 싶은데 이제 장인 장모님께서 지금 뭐하니? 그래서 야 뭐 주말인데 얼굴이나 좀 보자 뭐 이런 적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렇게 말씀을 저한테 직접은 안 하시고요. 안 하고. 뭐 와이프한테 하는데 네. 와이프가 알아서 커트를 좀 아, 제일 지나칠 정도로 저는 이제 뵙고 싶고 그런데 오히려 뭐 이렇게 저한테까지 전달이 안 되게 알아서 다 자르고 나니까 아, 제일 부담스러운 거 있어. 어제도 연락 왔어. 저 용산 살거든요. 네. 지금 마침 용산 앞을 지나고 있는 아~ 용산 앞을 지나고 있는 아~ 그거 있다. 장난춤도 아니고. 네. 이거 우연히 강아지 산책을 하다 오다 오니 용산 앞이네. 아~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. 야, 너 그 부담, 너 내 마음 너 아는구나. 어쩌면 알면서 매번 이렇게 커트를 하니. 아니 어떻게 이거 어떻게? 근데 용산은 그래. 오다 보니까 간 게 아니고 목적지가 용산이. 아, 그거 나 진짜 고백할 게 있네. 아니, 네. 나는 되게 쿨한 친정엄마 장모가 되려고 네. 되게 내가 돌을 닦고 있거든요. 네, 네, 네. 근데 이제 돌을 여기까지 닦기 이전에 네. 저기 현충원 국립묘지 벚꽃이 너무 좋아. 아~ 그래서 내가 그걸 볼 때마다 사실은 거기 가서 아우 눈물 날 것 같아. 거기 너무 아우 눈물 날 것 같아. 거기 너무 좋은 데가 있거든요. 좋은 데가 있어요. 그 수양보들 벚꽃 밑에서 네. 내가 이 커피 내가 타간다고 그럼 그거 한잔 하면서 네. 좀 눈도 마주치고 네. 그러고 싶었어. 네, 네. 그래서 내가 벚꽃 얘기를 그렇게 여러 번 흘렸다. 네, 맞아. 벚꽃은 국립묘지 벚꽃이 최고일세. 맞아. 국립묘지 벚꽃이 최고일세. 맞아. 맞아. 나 많이 들었어. 그걸 몇 번을 흘렸는데 나 계속 아웃됐어. 그러다 이제 아니 저는 근데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 하고 그냥 꽃 중에 벚꽃을 제일 좋아하시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어요. 아.